네, 성장성 돋보이는 유망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낭중지추 스몰캡 오늘은 교보증권 최성환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 먼저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은 바이오 기업과 또 IT 기업 어떻게 보면 좀 분야가 서로 다른데요. 네. 그래서 두 개의 종목 성장성이 좀 돋보이는 기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바이넥스라는 기업인데 이름만 들어봐도 바이오 기업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네, 바이넥스는 정부가 지원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선진국 수준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네. 매출 구성을 본다면 합성 의약품이 한 75% 정도, 그리고 바이오 사업부가 25% 정도, 나머지가 이제 세포 치료제는 아직 매출이 아직 없지만 미래 성장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 실적은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나요? 네, 올해 실적은 매출액이 61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2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됩니다. 네. 무엇보다 바이오 시밀러 생산량이 증대가 예상되고 있고, 또 그리고 합성 의약품 이 사업부가 매출 확대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해, 그러니까 2013년에 일본의 최대 제네릭 제약회사인 니찌이코가 최대 주주로 들어섰습니다. 네. 현재 니찌이코는 최대 주주로 들어서면서 일단은 전략적 제휴로 재무적 안정성과 또 성장성을 확보했다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합성 의약품 같은 경우는 니찌이코의 그러니까 일본의 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와서 이런 바이넥스가 이제 유통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인해서 외형 확대가 기대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매출이 400억이었지만 2016년에는 매출이 600억 원, 영업이익이 50억 원을 전망됩니다. 네. 제가 올해 실적 전망 말씀드릴 때 올해 영업이익이 32억 원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상한다고. 네. 근데 한 사업부에서만 영업이익이 50억 원 정도 나오면서 네. 이제 매출이 외형이 확대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바이오 사업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이 블록버스터급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들의 어떤 특허 만료가 도래가 예상되고 있고요. 네. 현재 일본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인 GS071은 2016년 2분기부터 판매가 좀 예상되고요. 네. 특히 일본 시장에서만 3천억 정도의 매출이 기대가 되는 그런 품목입니다. 동사가 독점 공급 계획인 일본, 한국, 그리고 러시아, 터키 내 상업화 생산은 내년 하반기부터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선진국 시장 같은 경우는 동사가 생산을 해서 니찌이코라든지 사노피 등 이런 글로벌 제약사가 판매, 유통을 담당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일본의 최대 제네릭 제약사가 투자를 했다. 이렇게 투자를 한 것은 뭔가 굉장한 경쟁력이 있어서일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점을 좀 방점을 뒀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바이오 의약품은 일반 케미칼 의약품 시장, 합성 의약품 시장과는 좀 다르다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성장을 위해서는 특히 각국 정부에서 어떤 규제라든지 또 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부의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브라질, 러시아 등 정부 정책 부분에서 이런 정부 정책의 어떤 경쟁을 도입하고 있고 또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동사가 말씀하셨던 경쟁력이라 한다면 아시아 시장에서 이렇게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네.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회사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점이죠. 네. 물론 한국에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고요. 네. 뭐 시가총액이 5조 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셀트리온은 자체 바이오 시밀러를 생산하고 글로벌에 나가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반대로 현재 다국적 아시아 시장에서 제약사들이 만들 수 있는 바이오 시밀러 생산 공장은 현재 바이넥스가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틀넥, 그러니까 생산은 해야 되는데 생산 시설이 없어서 생산을 못할 수가 있는데 일본 최대 제네릭사인 니찌이코 입장에서는 아시아 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서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찾다가 네. 선택한 게 바로
바이넥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기 때문에 이 생산 시설을 만들 그러니까 생산 시설을 갖춘 회사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까다로운 게 이런 공정 시설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라든지 그것도 공정을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또 대부분 바이오라는 게 합성의약품, 화학 케미컬과는 다른 게 살아있는 생물이죠. 네. 그래서 그런 세포 이런 그 살아있는 거 생물이기 때문에 이걸 다루는 바이오 시설은 생각보다 상당히 까다롭고요. 네. 단순하게 상당히 많은 금액의 투자만으로 인해서 생산시설을 갖춘다고 해서 바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뭐 투자할 때 유의사항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무엇보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뭐 많을 것 같은데 아직은 많지 않다라고 네. 하셨고 그래서 그런 많은 경쟁사들 뭐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삼성이라든지 하나케미칼이라든지 네. 이런 대기업들이 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2, 3년 후에 또 경쟁 업체로 등장할 수도 있겠죠. 아.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결국에는 또 현재 일본에서 진행하고 있는 레메케이드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도 현재 임상 3상을 진행 중인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 진행되는지 네. 이런 것들 다 바이오 신약이라는 게 대부분 그런 것들을 일련의 과정을 다 체크해야 된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네.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지만 반면에 네.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면 될까요? 현재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 PER로 본다면 뭐 대부분의 신약개발 기업들이 상당히 고퍼 좀 네. PER이 높고 또 아니면 아예 적자 기업이라서 네. PER 의미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습니다. 반면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PBR로 본다면 현재 작년 기준 1.5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자산 가치로 본다라면 이 회사는 비싸지 않은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통 말할 때 청산 가치도 있고 자산 가치도 있고 다 한대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 자산 가치와 플러스해서 성장 성만 붙여준다면 현재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은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본다면 글로벌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또 파트너십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모멘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7,200원 선인데요. 대략 네. 어느 정도까지 목표 주가 예상하십니까? 목표 주가 현재로서는 대부분 자산 가치라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PBR 기준으로 대부분 10배가 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적자 기업인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1.5배 수준이라면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붙인다면 현재 주가 수 PBR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네.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굳이 여기서 제가 현지점에서 적정 주가라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목표 주가라든지 적정 주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코 전자 어떤 기업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비코 전자는 IT주인데요. 무엇보다 최근에 좀 재미있는 게 주식시장에서 중국 관련 소비재들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근데 반대적으로 IT 쪽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투자 심리가 무엇보다 좀 악화되어 있는 이유가 네, 네.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좀 이런 기회에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를 삼는 게 유효하겠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비코 전자는 스마트폰용 인덕터를 국산화한 그런 회사라고 보겠습니다. 네. 인덕터라든지 저항기 등을 제조하고 있고요. 현재 제품별 매출 비중은 휴대폰이 50%, 영상기기가 35%, 그리고 가전과 자동차에도 한 15%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투자 포인트를 한 세 가지 정도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네, 첫 번째는 시그널 인덕터인데요. 스마트폰의 그 노이즈를 제거하는 부품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스마트폰이 다기능화, 네. 그리고 디지털화, 또 그리고 고주파화, 또 고전력화 등이 되면서 이 전자 방해 요인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보통 주력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력폰에만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게 중저가 보급형, 중저가형에도 지금 스마트폰으로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0% 정도 성장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또 일본 제품이 독점하고 있던 NFC용 시그널 인덕터 시장에도 네.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이 시작됩니다. 네. 두 번째는 파워 인덕터인데요. 전류의 흐름을 안정시켜주는 부품인데요. 올해 뭐 삼성전자에 작년에 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 LED TV에도 신규 채용이 됐고요. 네. 또 최근에는 UHD TV에도 이제 매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네. 또 하반기부터는 TV 제품에만 적용됐던 것이 스마트폰용에도 이제 공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국내 기업 공급을 하고 또 중국 진출을 위해서 이 대만 이 글로벌 기업인 야기오 그룹의 그 칠리신과 중국 동관에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과 LG전자의 UHD TV와 또 스마트폰용 신규 제품을 매출이 시작되는데요. 올해 매출 70억, 내년에는 200억 원으로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이 기대가 네. 되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삼성을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미 중국 로컬 업체가 이미 샤오미가 넘어섰다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중국에 대한 로컬 업체에도 진출도 좀 내년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IT 업체들이 최근에 삼성전자 실적 둔화로 인해 상당히 안 좋지만 어떤 매출처 다변화라든지 글로벌 시장의 어떤 그 엔드 유저에 대해서 매출이 네. 된다면 그런 기업들은 따로 또 개별적으로 네. 따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에 대한 뭐 스마트폰 뭐 점유율의 뭐 우려 뭐 이런 네. 것들도 있지만 매출처를 다변화하고 있고 뭐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신 거죠. 올해 내년에 뭐 실적 개선이 본격화된다고 하는데요. 대략 어느 정도나 뭐 개선이 되는 겁니까? 네, 올해는 매출이 715억 원, 영업이익이 103억 원 정도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30% 이상 네. 증가할 걸로 보여지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됩니다. 네. 또 하나는 올해 예상 실적 대비 PR이 지금 8.3배, 물론 이제 BW가 있어서 완전 희석했을 때 가정인데요.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분기 기준으로 시총 대비해서 한 37%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236억 원. 그리고 부채 비율도 60%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네. 또 올해 그동안에 배당 성향이 25% 이상 배당 성향을 하면서 올해도 약 150원의 배당, 현금 배당, 그러니까 현재 주가 대비 3% 이상의 배당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결국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네. 현재 주가 수준은 매력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실적 개선이 굉장히 이제 두드러질 것 같고 배당도 매력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연말에 고배당주 찾으시는데 지금 시점에서 3%라면 사실 은행에 지금 1년간 정기적금 넣어도 2% 이자를 주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한 3, 4개월 넣으신다면 한 뭐 현재 기준으로 3%대 현금 배당 받으실 수 있겠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비코 전자는 역시 내년에 합작 법인의 중국 진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또 고부가가치 제품의 매출 확대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지속될 걸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주가도 이렇게 하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네. 가격 메리트라는 부분이 더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연말 관련해서 배당주로도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대부분 주식들을 보실 때 어떤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보고 있겠지만 연말로 갈수록 배당에 대한 네.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추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